반갑습니다. 송관섭입니다. 음성으로 영상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이거 연주보다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네요. 제가 가끔 유튜브나 카페 등에 이렇게 연주를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쪽지나 뭐 댓글 이런 걸 통해서 클라리넷 딴거 쓰는 거냐 아니면 뭐 색소폰 같다 피스는 뭐 쓰고 뭐 어디서 배운 거냐 이런 질문을 막 주시는데 뭐 일일이 답해드리기도 애매해갖고 뭐 답은 안 했습니다만. 저도 일단 클래식 클라리넷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 재즈 색소폰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원래 색소폰 연주자가 전문 연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요. 클라리넷 연주자들이 재즈 클라리넷 연주자들이 색소폰을 병행해서 연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색소폰 기법이란 건 원래 클라리넷에서 나온 게 맞는 거죠. 거꾸로요. 그래서 뭐 기법 같은 게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스쿱 뭐 이게 올라가는 스쿱 드롭 제가 아직 영상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를 뭐 그림 그리고 그런 거잘 못해요 아직. 자, 일단 올라가는 스쿱 내려가는 드롭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리드는 보통 제가 클래식 연주하거나 할때 쓰는 3호반 플러스 리드입니다. 이제 피스는 바쿤에서 나온 뭐 제품을 쓰고 있고요. 리드는 반도렌에서 나온 3과 2분의 1 플러스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자, 이런 소리를 내서는 변화가 많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거할때 굉장히 힘들어요. 압박이 와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얇은 리드를 쓰는 편이 훨씬 더 변화에는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 3호 반 리드인데요. 이 피스에는 약간 얇게 먹기 때문에 3호 반 리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뭔가 틀려진 걸 느끼시죠? 소리는 약간 가벼워지는 대신에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브라토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아니구나, 이거. 초기에는 이런 비브라토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 정도 쓰면 너무 심하게 쓰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얼마 전 이제 포장마차라는 곡도 제가 연주를 해서 올린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비브라토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막상 비브라토도 똑같은 비브라토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 이제 스쿱이란 기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제가 이따가 노래를 따라 부르면 안될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오늘은 가수 아이유씨의 블루밍이란 곡을 음과 기법을 한번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해라는 둘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나의 성담에 카피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딱 듣는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나오는데 이거를 천천히 들어보면서 어떻게 기법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해라는 둘 글자에 좀 느리게 해서 뭐해라는 둘 글자에 이거는 이렇게 노래 부르면 가수분한테 너무 실례인데 뭐해 이렇게 해서 싹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이거를 스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좀더 느리게 해서 뭐해라 한번더 들어볼게요. 뭐해 뭐해 뭐 예, 들리시죠? 이렇게 올라간 느낌. 그거를 음은 라네요. 이거를 높이에도 마찬가지 기법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보면은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뭐 잠깐만요. 끝에를 예, 그렇죠. 원래 악보상에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스쿱 드롭과 비브라토 등을 쓰면서 이거를 카피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그럼 빨리 한번 들어볼게요. 예, 들으셨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실수. 네가 보고 싶어 날 쏜다며. 자, 라네요. 느리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보고 싶어 날 쏜다며. 자, 보면은 보고 싶어 다음에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만 잘라서. 자, 자세히 거기만. 들으셨죠? 악보상에는 미래를 악보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드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두꺼운 리드보다 그 얇은 리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얇은 리드를 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요를 연주할 때는. 재즈 연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되면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올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한번 계속 가볼까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거를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해라는 조그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쏜다며.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되겠네요. 원래 계획은 이거를 전체를 다 카피를 해볼까 했는데 시간 문제도 있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카피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전체적인 곡을 한번 연주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